지금 배추의 상태가 그 겉잎들이 저기 녹임종이 많이 걸려 있는데 속잎은 아직 괜찮아요. 이제 이게 처음에 굉장히 그저 몸판을 많이 알아보고 그래요. 그 너무 더욱 그래가지고 그 덥고 가물고 그래가지고 몸판을 많이 알고 병충해 그 벼룩벌레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몸판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제 조개가 똥 지금부터 나오는 그 새 잎들이 병에 안 걸려야 돼요. 하다가 뭐 그 병충해는 뭐 어느 한 가지에 그냥 소홀히 볼 게 없어요. 녹임병 이게 배추가 잎이 그 낙엽이 지는 현상이 이게 녹임병이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무름병은 배추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걸리는 병이죠. 진딧물은 이게 알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가 걸려요. 지금부터 걸리면 괜찮아. 방제를 한다고 하면 금방 방제가 쉬운데 배추 속이 차고 나서 진딧물이 걸리면은 그 속에 알이 진딧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름병도 마찬가지예요. 걸리고 나서는 뭐 세상천하 소용없어요. 뭐 아무리 약이 좋아도 그때부터는 방제가 어려워져요. 참 배추꼬라지 보니까 제가 봐도 좀 우습네요. 그래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다. 2차 추비를 아직 못 했는데 빨리 2차 추비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뭐 독립이 활기차게 그 새로운 독립들이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주라 그랬는데 아 밑으로 어떻게 뭐 줄 수 있는 방법이 글쎄요 뭐 그렇게 줄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이거 꽃가루 안 씌우고 하면은 밑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 지금 이 배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주면은 그 밑으로 흘러가지고 밑에 가서 다 약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도 없던 여름에 그렇게 더웠었는데 정말 해가 지고 나서도 더 아팠는데 지금은 굉장히 서늘합니다. 아 이거 배추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다행히 똥잎까지 다 이렇게 이제 부정잎이 들었으면은 못 먹는 건데 아직 똥잎은 새로 나온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약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약줄거 세트입니다. 요것은 무름병 약입니다. 이게 뭐 일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20리터에 또 20g 셰피나에는 진딧물 약입니다. 진딧물 약 요거는 한 뚜껑 10mg을 넣고요. 다싹도 요것도 한 뚜껑 한 15g 정도 이렇게 넣게 되겠습니다. 제라진은 살충제입니다. 예, 청벌레나 그때 벌레약입니다. 요거는 두 뚜껑 16g을 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라진 살충제죠. 다싹 요것은 모두 다싹 모두 싹은 뿌리옥병, 세피나는 진딧물약, 일품은 그 무름병약입니다. 집밭에 나온 목적은 무름병약과 진딧물약하고 살충제
그 청벌약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추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딧물약과 무름병약입니다. 이 진딧물이라는 게 예, 배추밭에는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했다간 큰 오산입니다. 이 진딧물이 한번 끼기 시작하면은 방제가 그 당시 끼고 나서 방제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리고 또 이 진딧물이 한번 끼면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고 팔아먹지를 못해요. 진딧물이 배추밭에 진딧물이 꼈다 하면은 이거 속속들이 다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퍼지는 것도 금방 퍼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배추가 완전히 예, 알이 찼을 때 이 진딧물이 끼기 시작하거든요. 알이 차기 시작할 때. 근데 예, 그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진딧물이 오고 나서 그때부터 뭐 아 이거 진딧물 왔구나 방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를 그때 가서 하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진딧물약. 그래서 진딧물 방제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병이 무름병약입니다. 무름병. 무름병은 비가 이제 가을에 그 자주 오면은 배추가 이제 결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무름병이 오기 시작해요. 무름병은 배추 뿌리 있는데 그때부터 거기부터 이제 썩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추가 총총이 있으면 더 썩기 바람이 안 통하면 더 잘 썩고 그랬는데 아 이거 대책 없어요. 한번 걸렸다면은 그냥 줄줄이 알바탕 줄줄이 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무름병 약도 걸리고 나서 예, 치료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무름병 예방약을 뿌려주는 것은 배추밭에 굉장히 큰, 큰 일입니다. 큰 일을 해내는 겁니다. 올해 참 유난히도 더웠죠. 유난히도 더웠고,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배추들이 지금 보시던 바와 같이 제 밭도 그렇게 그 작황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예, 작황은 좋은 편이 아닌데, 예,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으로. 뭐, 배추 주산지.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충청도, 전라도, 뭐 해남 이런 쪽으로 다 뭐 한 30% 이상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예, 배추가 그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30%라면 굉장히 큰 그 수입니다. 그럼 뭐 정부에서 지금부터 뭐 수입 배추를 푼다, 수입 배추 물량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요즘은 추석이 지나면은 배추 가격이 이제 올랐던 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야 돼. 지금 정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추석 전부터 전보다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뭐 배추 한 포기 2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좀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었는데 제가 잘 가는 칼국수집이 배추김치를 아주 그 맛깔스럽게 잘해요. 칼국수집에 그 생명이 배추김치 알타리 뭐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추 칼국수집에 배추김치를 굉장히 잘 했는데 어디 가보니까 배추김치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뭐 무 그 말로 비틀어진 무로 깍두기를 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 배추김치를 아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배추가 비싸가지고 그거로 김치를 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물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올해 뭐 이제 가을이 되면은 어디서 쏟아져도 배추는 쏟아져 나옵니다. 작황이 안 됐다고 해도 배추는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워낙 그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배추는 올해 이제 수확 시절에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제를 잘 해야 됩니다. 방제를 잘 해야 되는데 제일 큰 게 진딧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름병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노균병입니다. 노균병. 이거 지금 배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게 초음에 이게 새 분이 나오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 이파리가 노균 기운이 좀 있네요. 지금 이게 처음에 하도 이게 시달려가지고 가뭄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녹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추밭에 진딧물, 첫 번째 진딧물, 두 번째 무름병, 그 다음에 이제 뿌리혹병이라고 그거는 배추를 연작을 하는 밭에 많이 걸리는 그 병인데 뿌리혹병, 그거는 뿌리혹병도 한번 걸리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뿌리에 혹이 나는 건데 그거 굉장히 뭐 그런 게 걸리는 그러한 밭에는 배추를 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밭에는. 그래서 이제 다삭이나 모두삭 같은 걸로 이제 뿌리 혹병이 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뿌리 혹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꽃갈병이에요. 꽃갈병. 무름병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배추가 자라가지고 이제 속이 차기 시작하고 나서 가뭄이 들었다 하면은 배추 끝이 부정잎이 생겨요. 부정잎. 부정잎이 생기면서 부정잎이 말라요. 말랐는데 그때 비가 왔다 하면은 또 이제 새잎이 나와요. 새잎이 나와서 그 말른 잎을 감싸버려요. 그러면 그 꽃가루를 쓰듯이 아주 배추가 그 위에 부분이 무의 부분 3분의 1의 그 누렇게 보게 그 겹겹이 그 꽃가루 쓴 식으로 낙엽이 져가지고 이렇게 그 통이 앉아버려요. 그게 이제 꽃갈병이라고도 일명 부르는데 그거 한번 걸렸다 하면 배추밭 농부가 끝이에요. 참 병도 여러 가지 많죠. 뭐 이 처음에는 병 중에 때문에 가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또 진딧물 또 무름병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혹병 그 다음에 꽃갈병 병도 참 여러 가지는 많습니다. 농부는 하여튼간에 그냥 농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좋은 상품으로 탄생이 되는 건데 하여튼 농부가 농사를 최대한으로 잘 지어놓고 나서 가격이 비싸고 싸다 이거를 논의해야 돼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아무리 가격이 싸도 내가 지은 농작물이 제대로 키워놓지 않고서는 그걸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잘 된 건 아니지만은 한 배추 3천 포기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인데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은 그 본전도 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이 3천 포기 했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요. 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오늘도 지금 전 약을 주기 위해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 하여간 농부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검사들은 이게 굉장히 단결력이 세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뭐 대항해가지고 나라의 정책에 대항해서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그 단결력이 세인데 농부들은 그냥 수입했는데 폭수무책이 아무런 그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그냥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면은 농부에 죽든 말든 나라에서는 아마 그 대책반이 있나 봐요. 뭐 배추 무가 올라간다 하면 그 담당 부서가 있나 봐요. 그냥 올라가기 전에 수입하고 양파 마늘 올라간다 그러면 미리 수입을 해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를 대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기미가 보이면 쏟아 붓는 거거든요. 그래도 농부는 큰 그 얘기를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부들도 우리나라도 좀 힘이 있는 다른 나라처럼 힘이 있는 그러한 의사나 검사들처럼 정부의 그 대책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농부들의 단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진딧물 약, 그 다음에 무름병 약을 그 줘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진딧물이 이제 그 속에 깊으니까 그 배추 뒤에다가 이렇게 그 약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말이 쉽지. 정말 불가능해요. 배추 뿌리 부분, 뿌리 부분, 여기다가 약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에다가. 근데 이걸 들고, 이 한쪽 두고 저쪽 두고 하려면은, 아이고, 정말 못 줘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못 줘요. 뭐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위에다 주면은 스며들게 줘야 돼요. 위에다가 밑으로 스며들게 그렇게 약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줘도 충분히 무릎병약, 진드물약, 지금 상태로서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